62kg. 아니, 그니까 제가 시집 갈 때하고 비슷한데, 어머님. 제가 잘 알지, 은영 아빠가 잘 알겠어요. 어머님은 기본이 딱 잡히셔갖고, 보기보다 어머님이 많이 나가세요. 그러니까 한 10kg는 빼도 돼요, 사실은. 남들은 몰라요. 예! 예! 네. 어머니 과일 드세요. 밥값 낼 때가 되니까 또 슬슬 내기 생각이 나네. 뭔 얘기? 내기 생각이 난다고. 무슨 내기를 해? 또. 아이고, 장모님하고 아까 나와 한 얘기 했잖아요. 아니야, 무슨 이렇게 좀 가정은 되게 말하는 것 좀 봐. 82kg 지난번에 얼마였어요? 82kg. 내기였다 또. 100g 들었어. 100g 들었어. 85 아래쪽이면 당연히 내가 밥값을 낼긴 낼 텐데 85에다가 아무튼 옷을 0.1이라도 찍으면 장모님이 내는 걸로. 세 접시 먹었는데 그만큼 무게가 나갈 텐데 그걸 가서 거기에 재가지고 어떡하려고. 어머니 가벼운 거 세 접시에 3kg가 나가요? 뭐라고? 가벼운 풀 먹었는데 3kg가 나요? 세 접시 먹었다며요. 어떻게 3kg가 나가요? 접시를 드신 것도 아니고. 지금 배가 부르거든. 안 드셨다며. 왜 갑자기. 참네. 85안될것 같아요. 너무. 시큼 먹여놓고는 겨우 밥값 내라고 그러고 아까서에다 백년수님이라고 써붙이고 댕기면서 85대기를 왜 드세요 지금? 뭐라고? 85는 내기를 하는데 그걸 왜 드시냐고 지금. 이거 네. 얼마 안 가? 이거 얼어가지고 지금. 이까 지금 무게 안 들어가. 이거 먹어도 돼. 집으로 오셨나요? 못 찾으시네. 몸무게 괜찮아. 체중계. 체중계로. 궁금하다 근데. 체중계 어디 있어? 어? 체중계. 없어. 누가 빌려갔어. 누가 빌려갔어. 누가 빌려요? 공원에 놀러 오는 사람이 네. 그 체중계 하나 산다고 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줘서 자기 전화 건데 이제 자기도 산다고. 체중계 없어요? 아 진짜야. 아이 장모님 점점 이제 저기 연기력만 늘으셔가지고 어디서 빨리 찾아봐요. 참 말 안 듣네. 아 체중을 달아봐야지 내가 돈을 좀 돌려받을 건지 말 건지를 정해지잖아. 가만 있어봐. 지금 9시 25분이지? 응. 10시, 11시 자기 전에 달아보면 돼. 바로 먹고 달아보는 거는 이거는 아니 좋다 이거. 그러니까 체중계 어딨냐고요. 그건 뭐 알아 뭐해 빌려줬다니까. 아니 체중계를 어딜 빌려줘요. 빌려주기를 그걸 누가 빌려가요. 말도 안 되지. 말 안 되는 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내 체중만 달아보려고. 약속. 아니 그럼요. 약속은 지키죠. 11시. 12시 달아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좋아. 안방 가봐. 안방 그 가봐. 그거 세워놨지. 아니 체중계를 어디다 숨겨놨다가 이제. 안 달아볼 거야. 올라가보세요. 11시. 아니 공식 기록은 11시 걸로 인정해주는데 올라가보세요. 궁금하잖아. 11시로 약속했으니까 약속 지켜야지. 11시까지는 약속 지켜야지. 11시까지는 제가 공식적으로 11시 걸로 인정해줄게요. 근데 일단 먼저 올라가서 가체중. 가만있어. 옷 벗고 올게. 자, 여기 올라가보세요. 이렇게 일단. 아 참네. 올라가보세요 한번. 놔. 네, 놔둘게. 여기 드셔야죠. 또 저 팔 한쪽. 팔 잡아. 팔 잡아. 오! 오! 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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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8kg였나요? 네, 네, 네. 식사하시고 나서 몇 킬로 됐을까요? 늘었을 것 같은데. 근데 아, 네. 얼굴이 벌써 V라인이 네. 쫙 이렇게 되신 거 보니까 2주 만이니까 좀 빠지셨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아까 드신 거 못 봤어요. 너무 많이 드시던데. 아, 그 힘을 써서 들 드신 거예요. 딴 때보다. 딴 때보다 들 드신 거예요? 그 저희 엄마는
밥하고 떡만 빼고 나머지는 다 살이 안 찐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 드실 때마다 이건 안 쪄, 얘. 이건 안 쪄, 얘. 그러면서 많이 드시는구나. 네, 스스로를 이렇게 위안하시는 거. 근데 아까 정말 활짝 웃으실 때 봤어요? 그렇게 한바구음을 그 음식을 보시고 또 함서방이 없으니까. 예.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함서방님은 정말 겁이 없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아. 배를 무서워하세요? 배 타는 배를 거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네. 배나 비행기 같이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네. 자기가 노력해서 그 상황을 피하지 못하는 상황을 싫어해요. 아, 그럼 왜 그래?